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 각종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모아왔습니다. 미국 FDA가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를 긴급 사용 승인했습니다. 이렇게 먹는 치료제가 승인된 건 미국에서는 최초인데요. FDA의 카바조니 박사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authorization 오늘의 승인은요 처음으로 코비드 19 코로나 1 9에 먹는 치료제를 소개하는 겁니다. 이 치료제는 p u r l 알약 형태고요. take orally 먹어서 치료하는 치료제입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자 이렇게 화이자가 개발한 팍스로비드 미국 정부에서는 이미 천만 정을 주문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검토에 들어간 몰루피라빌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죠. 네, 자첫 번째 이야기는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네. 팍스로비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화이자가 또 치료제까지 다 거의 <laughs> 독점한 분위기인데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네. 왜냐하면 아, 어, 이렇게 경구형이 나오면 그걸 사서 집에서 어, 복용을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전 세계가 부족한 게 사실 병상부족이거든요. 음, 우리나라도 지금 뭐 중증 환자들 지금 못할 수 있는, 지금 뭐 어, 굉장히 네. 이제 적어지는 병상부족인데 이게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고요. 사실 지금 FDA에서 CDC로 질병통제센터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게 승인이 난 상태인데, 네. 이것이야말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의료진의 새로운 구축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하나는 화이자는 되고 머크는 안 됐지 않습니까? 네. 화이자는 지금 89%, 90% 정도의 입원 경감률이 있는데에 비해서 어 머크사의 머크. 어, 라베브리오는 지금 뭐 어, 50%대, 네. 어, 뭐 40%대 나오기 때문에 좀 보강을 하라고 한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가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거 선구매 해놨어요. 음. 머크사 거 20만 개, 그다음에 화이자 거 7만 개인데, 아. 어 뭐, 우리 저 앞에서 소개를 해주셨듯이 블란서에서는 네, 이거 안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 지금 뭐이 머크사 20만 병은 지금 우리가 확보했다고 좋아했는데 화이자 꼬좀더 사야 될 그런 좀 상황이 있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필요한 그러한 경구용 아, 치료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먹는 치료제가 생기면 이 중증환자 이, 이 입원하는 환자들이 줄어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우리가 또 구매할 수 있을지 이러면서 이제 화이자의 주가는 또더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기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셀러베 이야기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미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라 불리는 CES가 이번에는 내년 1월 6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과 메타 같은 많은 기업들이 대면 참석을 취소하고 있는데요. 트위터도 그랬습니다. 간밤 성명의 내용 함께 만나보시죠. 코로나19 확진 케이스가 스파이크,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는 in-person presence, 직접적인 참석을 취소해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있을 CES에 대해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 CES 대면 참석에 대해서는 구글과 삼성전자도 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CES가 무사히 개최가 될지, 그리고 이번 내년도 CES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고모님 알려주세요. 네. 자, 이번에는 CES 이야기인데, 네. 뭐, 연초에 항상 이 CES를 보면서, 이 새로운 기술의 발전, 뭐, 시대의 음. 변화, 이런 것들을 느끼는데, 이번 CES에서는 역시 또 빅테크 기업들이, 네. 어 직접 참가하진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뭐, 큰, 아, 사실 뭐, 변곡점이 있는 부분들이 없고, 특히 이제 지금 오미크론이 지금 확장되는데, 어, 사실 제 개인적인 그 관심사는, 네. 뭐,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삼성전자입니다. 음. 삼성전자가 지금 뭐 DX 이걸로 이제, 사면, 이제 사업부 이름을 바꿨잖아요. 네. 그러면서 분명히 이렇게 사업부 이름을 바꾸면 앞으로 뭐를 할 건가를 이런 CES에서 그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진짜로 뭐 모바일 익스피리언스나 그다음에 컨슈머 익스피리언스 이런 부분들에 준비를 해 갖고 와서 무슨 얘기를 할 건가가 저는 제일 관심사고요 음. 근데 이제 다른 회사들이 크게 지금 뭐 공급망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신제품을 내놔도 거기에 수요가 만약 몰린다 그러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자, CES에서 나온다면 평균 4년 이후에 네. 이 부분들이 실생활로 우리 음. 어, 몸으로 다, 우리 예, 반영이 되는. 예,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지금 어, 이것을 모아서 오미크론이라든가 이 코로나 1 9가 잠재되는 내년도에 터뜨리면 그것이 2년3 년으로 줄여드는 부분들로 가는 어... 그런 전망들을 쓰지 않겠느냐 뭐 보여지고요. 더욱 놀라운 거는 뭐 티모바일 지금 어, CEO 같은 경우 에제 기존 설을 해야 되는데 네. 대면뿐만 아니라 비대면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어, 네. 어, 그렇다면은 어, 지금 CES에서의 좀큰 열기는 좀 식는 부분이고 음. 그렇다면 이제 서로의 이제 시너지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판단을 했으면 이것은 내년도로 크게 판을 벌리자는 부분들로 갈것 같습니다. 음. 올해 는 아까 말씀 저뭐 얘기해 주신데 1월 6일부터 1월 9일까지거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네. 어, 뭐 굉장히 에, 뭐 그냥 지나가는 연례 <laughs> 행사 정도로 끝날 것 같은데 그래서 관전 포인트는 아, 딱 하나 삼성전자가 음. 어떤 거 내놓는가 이게 저는 뭐 굉장히 음. 궁금합니다. 근 네. 자, 이번 CS 이제 내년 초에 열리는 CS는 아무래도 그전보다는 관심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겠고. 어쨌든 삼성전자의 행보를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민정 캐스터 전해 주세요. 네, 일론 머스크가 10%의 지분 매각을 거의 다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간밤 있었던 한 팟캐스트와의 영상 인터뷰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빌론 B라는 품자 사이트와의 유튜브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내용이었는데요. 저는 매각하려고 하고 있었던 목표 10%에 거의 다 enough, 충분하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옵션 엑서사이즈, 옵션 행사 같은 것도 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자신의 재산이 테슬라와 스파이스 x 스에 대부분 묶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고뱅크롭트 파산하면요, 저 역시 즉시 파산할 거예요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테슬라 오버행 리스크가 거의 다 끝나가는 것일지 스튜디오에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고요. 저는 내일도 많은 셀럽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또 일론 머스크입니다. <laughs> 최다 출연자. 네, <laughs> 그렇죠. 이제 뭐. 팔 만큼 팔았나 봅니다. <laughs> 네. 이제는 다시 소울소울. 어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늘 뭐 바로 반응이 나왔죠 7% 가까이 네. 상승을 했고 이 일론 머스크가 던진 걸 저희가 받았어야 했나요? 그런데요 <laughs> 지금 어 1,350만 주를 지금 어, 매각을 했지만 네. 어, 주, 어, 이 스탁옵션 행사해갖고 1,640만 주가 더 들었어요. 그래서 어... 지분은 올라갔어요. 그러기요? 예를 네, 들면 네, 뭐 전혀 어, 이 자기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자 그럼 테슬라가 왜 오르느냐? 네. 그거를 좀더 어, 우리가 뭐 보면은 일단 1월 달에 어 올해의 차량 출하량 발표를 하는데 지금 90만대가 좀 넘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4분기에 27만대라 그러는데 이게 100만대 넘을 수 있는 어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 지금 저거잖아요. 전기차 보조금 안 준다 그러잖아요. 음. 그러면 지금 사는 게 훨씬 더 나은 빨리빨리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사야죠. 예, 빨리빨리 사서 과연 100만대가 넘으면 이건 또 어... 굉장히 어, 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 컨퍼런스 콜을 직접 하겠다고 지금 나왔어요. 일론 머스크. 가 거기서 어떤 신제품 얘기를 분명히 하려고 나오는 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배터리에 대해서 혁신을 하나 한게 있답니다. 음. 어 4680. 오. 어, 그래서 이것이 장착되면은 16%에서 한30% 정도 비용절감 배터리에서 된다고 오, 굉장히 네. 큰 거거든요. 어, 그 다음에, 어, 베를린 공장 뭐 이런 데서 지금 생산량이 굉장히 음.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런 서너 가지가 지금 계속 주가를 지금 올리는 어, 상승 방향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 1229불 갔다가 899불 갔다가 지금 이제 음, 뭐 900불, 950불 900, 네. 900 정도까지 네. 갔나요? 그래서 첨부를 다시 회복하는 데는 금방 될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네 가지 좋은 점이 있으면,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소개드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음. 예산으로 지금 지급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안된 부분이 있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따졌을 때, 어, 다시 지금 우상향하는 그런 모멘텀을 장착해 가는 것이 테슬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테슬라가 오늘 결국에는 천 달러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천팔 달러 정도까지 와, 올라 올라왔습니다. 왔네, 오늘, 이러면서 네. 테슬라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 연초에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테슬라의 주가 더 고공행진할 수 있을지, 한번 이렇게 쉬어갔다가 더 점프할 업수 있을지, 네. 내년에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영 고문님과 함께 셀러버 말리지 그리고 왓츠업까지 함께 하기를 해봤습니다. 고문님또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